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이건 무슨 별천지 같은 소리니? 별에서 온 듯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별에서 온 사연. 그러면 엔조이 포커더 라디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별에서 온 사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연을 읽기 전에 DJ들의 용기력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 네. 해봅시다. 네, 사연을 보다 실감나게 읽기 위해 DJ들의 용기력을 시험해 보는 시간. 용 DJ 먼저 해보시겠어요? 네, 뇌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어디 한번 줘보세요. 네, 그러면 자만의 화제가 되었던 응답하라 1994에 나오는 조윤진 양이 찾은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요. 진심을 담아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뚫린 줄동아리라고 아무나 쳐넣냐. 나가 오늘 그 아가리에다 확 천상가리를 부어버리란 게. 정말 실감나네요. 네, 그럼 저도 한번 줘보세요. 자, 그러면 시트콤 FFF의 주인공 소정씨의 연기 한번 볼까요? 소정씨가 준비한 연기는 요즘 정말 핫한 드라마죠.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씨의 대사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천송이에요. 아유, 우리 뿡뿡이 뭐뭐 먹고 가야겠구나. 뭐뭐뭐뭐. 역시! FFF네, 저희! 저 사실 요즘에 자주 해요. 뭐뭐뭐가겠나? 자, 그러면 이제 진짜 2부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정씨는 어느 별에 사세요? 네, 저는 용산 이촌별에 거주 중입니다. 저는 용인별이요. 그럼 첫 번째 사연은 어느 별에서 왔죠? 네, 이 사연은 안양별에서 왔네요. 제 주변에는 뜻하지 않은 성전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 이모인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니까요. 저희 큰 이모는 대장부 스타일입니다. 성격도 외향적이고 가끔 욱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타입으로 학창시절부터 주위에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사연의 이야기는 바야흐로 중학교 대전이 나온 날의 사건입니다. 아따, 승은이 누군 어디로 가냐? 언제나 그랬듯 자연스레 많은 친구들은 이모의 중학교를 궁금했고, 이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구공중학교로 배정받았는디. 그거가 남자학교 아닌가이? 승희가 남자였던가이? 그래요. 구공중은 전라도 여수에 있는 남중입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이모는 울며 집으로 뛰쳐왔습니다. 우와, 우와, 나가 남자던가? 야, 나 뭔 소리네. 그지만 시방 너는 왜 벌써 왔냐이? 나보고 구봉준겨라이. 거기는 남중인디? 난 남자인가 본가? 아닌디? 난 여자가 맞는디? 처음에 어리둥절해 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내 상황이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모의 주민번호 뒷자리도 1로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것은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중학교 재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모가 여자라는 것이 빨리 증명되어야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엄마, 거시기 무엇을 할게? 아래도 벗을 수가 있구만. 어메, 아랫도리는 잘 단도리 해야 되는디. 그렇습니다. 이모는 단발머리에 산마승 같은 외모에 당시 13살로 아직 2차 성징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 여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위아래로 홀딱 벗고 홀로 단신 후 동사무소에서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모의 주민등록번호는 2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모는 여중에 다시 입학해 당당히 여중여고 여대를 졸업하는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엄청 스펙타클한데요? 네, 정말 별천지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 진짜 당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별에서 온 사연을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은 신별에서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여대생입니다. 어렸을 때 다들 발가벗고 집 밖으로 쫓겨나본 경험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 때 부모님께 된통을 하고 홀딱 벗겨진 채 한밤중에 10분이나 밖에 나가 있으라는 어마어마한 호된 벌을 받았어요.
너 당장 나가. 에이 엄마 지금 깜깜한 말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 당장 나가. 에이 무서운데 부끄러워. 순진했던 저는 툴척이면서 복도로 쫓겨나왔어요. 혼자 공포와 추위에 오들오들 떨다가 10분째 최대한 반성하는 표정으로 돌아왔죠. 이게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처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무 버거운 그녀는 당당합니다. 완전 무결한 나체,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표정으로 현관문을 나섭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불러드리는 엄마도 무시하고 말이에요. 제가 그녀를 찾으러 어두운 복도로 나갔었죠. 예순아! 예순아! 엄마가 들어와도 된대! 예순아 어딨어! 예순아! 그러나 복도에는 그녀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이 사실을 알려 다급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왠지 느낌이 쓱했습니다. 집 앞에 고이 모셔두었던 킥보드가 사라진 것이었죠. 홀린 듯이 베란다를 향했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킥보드 아니면 야밤에 알몸으로 아파트 단지를 누비고 있었어요. 정말 해맑게요. 사실 그녀가 20년간 저지른 일은 수도 없이 많지만 너무 더럽고 비방형이라 차마 여기에 적지 못하겠네요. 그녀가 진정 돌 플러스 아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제 피붙이 여동생입니다. 요즘은 제가 동아리에서 제작한 시트콤에 출연했던 남배우에게 반해 저를 귀찮게 합니다. 언니! 이 오빠 누구야? 친해? 너무 멋있어. 나도 만나고 싶어. 너무 멋있어. 너무 잘생겼어. 수건 오빠, 수건 언니님, 언니님. 사실 저는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도 아닌데요. 딱 자기 이상형이라면서 저 혼자 사랑에 빠져서 난리를 칩니다. 제가 질색팔색을 해도 드라마를 보면서도 에이 별그대보다 FFP지. 김수현보다도 수범오빠지. 아 정말 감정이입이 안 되는군요. 개인적으로 제 남사친과 통화할 때도 옆에서 수범누님이라는 통화 안 하냐며 기숫말을 하지 않나 소름이 끼칩니다. 엔조 여러분 제발 수범이랑 통화 좀 시켜서 창피 좀 주세요. 다시는 수범이 시옷도 안 나오게요.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와 이수범 씨가 저렇게 잘생겼었나요? 아 몰랐네요. 그죠? 개취죠? 개인의 취향. 아무튼 우리 이 사연 제보자의 소원을 이뤄드려야겠네요. 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럽시다. 전화하고 있습니다. 예. 안 받아요. 딸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와TV 엔조이의 뽀뽀더 라디오입니다. 아 네. 예진 씨 언니 되시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예진 양이 이수범 씨의 열렬한 팬이시라고. 기영기 씨요? 아. 김수현 씨보다 잘생긴 거 맞나요? 여보세요? 아, 김수현 몰라요? 김수현? 네네. 김수현보다 잘생긴 거 맞냐고요? 당연하죠. 아 당연해요. 어디가 잘생겼어요 대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완벽해요. 아 완벽해요. 완벽. 그러면 가장 특히 인상적이었던 연기의 부분. 어느 모습에서 내가 반했다. 이거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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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매너가 몸에 배어있더라고요. 아 그랬었나요? 네. 혹시 FFF 4화까지 다 보셨죠? 네. 그러면 마지막에 설이랑 결혼을 하는 충격적인 결말로 끝났잖아요. 네. 그럼 설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든 다 좋은데? 아 뭘 하든 그 설이랑 결혼을 해도 여전히 멋있는 수범 오빠거든요. 그러면 정말 책임은 맞네요. 언니가 수범 씨랑 통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이고 여기 예진 양이 반한 수범 누님이 와 계시는데 대화 한번 나눠 보세요. 근데 대신에 이후에 수범 누님의 시옷도 꺼내면 안 돼. 제보자가 노이로제 걸리겠대요. 이수범 씨. 여기 잠시 여기 FFF 보고 당신 팬된 분이 계세요. 당신 잘생겼대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한번
저희 통화 시켜드릴게요. 잠시만요. 전화 연결이에요. 기다려봐요. 자, 일단 둘이 먼저 인사 먼저 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진양. 수범 오빠의 매력이 뭔 것 같아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에요. 말로? 네네네. 뭔가요? 아, 귀엽게 생겼다. 수범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하는 건가요? 아, 빨리 대답해줘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두 분한테 오빠한테 하고 싶었던 말 있으면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번 뿐이에요, 기회는. 마지막 질문 할게요. 아, 저 근데 수범이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수범씨 그럼 한마디 해보세요. 예진양한테 땡큐. 아, 고맙네요. 아, 길게요. 아, 길게. 그러면 아, 진짜 마지막 질문 할게요. 두 분 동시에 대답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수범씨. 네. 나는 상대방을 만나볼 의향이 있다. 아니요. 왜요? 알았어요. 아, 수범씨 민망하니까 빨리 끊을게요. 하던 일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진씨. 네. 되게 단호박이네요. 아, 내가 오빠 호락했어요. 오빠 당황했어요. 오빠 대답하기 전에 아니요? 이래가지고 아, 어쨌든 저희 통화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예진씨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저희 틀어드릴 건데. 저는 아이유의 네. 모던타임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진씨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엔조이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정말 재밌으니까 항상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즐겁고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또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이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마무리 시키기 위해서 일단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아이유의 모던 타임즈. 한마디 없이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이제 일상아빠 분끼리 전부 준비한 2월 기획이 끝났습니다. 네, 못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긴 했네요. 네, 이제 다음 달에는 드디어 네. 우리 새내기들이 들어옵니다. 네, 저희는 3세기예요 이제. 그래도 네. 우리 새롭게 들어올 이와TV 일상아빠 새내기들 엔조이의 신입부원들을 기대해봅니다. 끼많은 친구들이 저희에게 찾았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잘해줄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조이의 꼬꼬 너 라디오.